LG엘로비전 영남방송이 경북 지역 노인복지관들이 시행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G엘로비전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북지회 소속 복지관 6곳은 9일 의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받는 어르신이 인터넷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LG엘로비전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관들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가와 문화를 즐기고 버스나 기차표를 직접 예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엘로비전에서 제공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에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방문해서 그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요 기간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취약했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